이 영상을 보라. Can you tell us how you focus on the economic trade and economic issue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일본인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모습인데. That's my question, exactly. 뭐라는 겨? 다시 한번 들어보자.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 with Japan? 이걸 본 사람들은 대체 호카 손자가 누구 손자인지 궁금해했는데 놀랍게도 이건 영어 Focus on the의 일본식 발음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인 기자는 트럼프에게 대일 무역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건데 트럼프도 처음엔 나 진짜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다가 Trade with Japan? 용케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알아듣는다. 유튜브 댓글로 일본인이 영어 발음이 어색한 이유를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어의 한 음절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김동규 한국외국어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교수에게 일본인은 왜 영어 발음이 어색한지 물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한 음절이 영어, 한국어와 달리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 언어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영어 같은 언어는 음절의 구조가 개음절 구조하고 폐음절 구조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음절은 모음으로 끝나는 예를 들어 가, 나, 고와 같은 것들. 폐음절은 음절의 끝이 자음이 되는 것들이다. 집, 캣, 톱 등. 일본어 같은 경우는 폐음절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절이요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이제 영어를 일본인처럼 자음 받침 없이 발음해보자.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그 영어 발음이 있다고 하면은 마, 쿠, 도, 나, 루, 도 모든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의 발음과는 상당히 좀 상이한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스프링에서 끝에 NG 발음이 독특한 스프링무, 팀이란 단어의 경우 T 발음은 치, 끝에 M은 무로 발음해 치무가 되는 식이다.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어색한 둘째 이유는 일본에 존재하는 자플리쉬, 일본어로 와세에고,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때문이다. 한국어로 치면 콩글리쉬와 같은 것. 이게 영어라고 쓰고 와세에고라고 읽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같은 게 대표적인 와세에고 일본식 영어의 예가 됩니다. 영어로는 드레스셔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드레스셔츠가 보통 저기 그 양복 안에 받쳐 입는 건데 하얀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셔츠에서 와이셔츠로 되게 됐고요. 셋째 이유로 문법 위주 교육 환경 탓도 있다. 19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문법 번역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문법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목표 언어를 이제 모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라고 하는 교수법이 주류를 이뤘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회화 영어보다 번역을 위한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것.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자음 받침을 잘 쓰지 않은 언어학적 이유와 일본식 영어의 존재,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 등으로 영어 발음이 어색하다는 것. 하지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어색하다고 너무 희화화하지는 말자. 서양인이 듣기에는 한국인의 영어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어민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예. 한국 사람도 영어 발음이 그렇게 클리어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특별히 좋다기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냥냥송이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